예, 안녕하세요. 고지마제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부기 등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군소리 없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렌트홈에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개인정보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우선 발급을 받으세요. 예, 발급 먼저 받으시고, 이게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한 10분 있다가, 발급이 가능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우선 하나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재교부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기 등기를 할 거니까 부기 등기라고 써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택스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우리 등록 면허세를 먼저 내야 돼요.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될 거니까 등록 면허세에서 등록분에 대해서 클릭을 해 주시고 로그인을 우선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하면 납세자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냥 본인의 개인정보에 맞게 써주시고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물건 종류는 부동산이라고 체크해 주시고 주소는 우리 그 해당 신고할 물건지에 대해서 주소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에게 같은 경우에는 충청부터 청주시에 있으니까 청주시 북명동으로 해서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세 정보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는 게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세 정보의 등록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타로 잡고요. 기타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 임대 주택 등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신고를 눌러주세요. 자, 신고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신고하게 되고 이제 결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관할지가 맞는지 체크가 나오고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고 이제 이걸 납부를 해야겠죠? 이제 결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회원 납부 누르셔가지고 진행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납세 번호 우리가 돈을 냈다라는 그 납부 확인증이 이제 발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전자 납부 번호가 아닌 납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납세 번호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 뭐 프린트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갑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전자 신청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신청 작성 관리에서 작성 현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 작성을 누르시고요. 자, 위에 두개 체크해 주시고 등기 유형에는 우리가 전체 유형 검색이라는 메뉴를 들어갈게요. 이거 아니고 전체 유형 검색. 예, 여기에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약정이라고 써 있는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정을 치시고요. 예, 여기서는 약정 금기 사항, 이렇게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고, 등기 유형에는 이렇게 표시됐고, 등기 목적에는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 부기 등기, 이렇게 등록,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 구분을 부동산 고유번호로 하시고 우리가 그 등기부 등본이 있죠. 해당 물건지에 등기부 등본이 나오는데 거기에 고유번호를 써서 이렇게 그 등기부 등본 위에 오른쪽 메뉴에 있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쳐 주시는 거예요. 넣게 되면은 뭐 주소 따로 치실 필요 없이 바로 뜹니다. 해당 물건이. 그래서 입력을 누르시고요. 이렇게 떴죠? 그럼 선택 누르시고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물건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에 등기할 사항으로 한번 볼게요. 등기할 사항으로 넘어간 다음에, 자, 우리 우선 위에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설정해야 할 등기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해야 할 등기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된 날짜에서 소유권 이전에 나와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그 날짜에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 그리고 순위 번호를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정 금지 사항 입력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등기 연월일은 우리가 그 아까 임대사업자 그 등록증을 뽑았죠. 거기서 주택 우리가 등록일, 주택 등록일이라고 있습니다. 주택 등록 해당 물건지의 주택 등록일을 예,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 12일 날 해서 2019년 7월 12일 날 임대 물건지로 등록을 했다라고 해서 입력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신청인을 입력을 합니다. 신청인은 당연히 저겠죠. 그래서 저인 신청인을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수료 등 입력에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서 수수료는 우리가 등록면허세 입력, 취등록세 입력을 누를게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영수필요 확인서에서 아까 우리가 취등록세를 냈었던 재산세 부분에 등록면허세를 냈었던 그거를 번호를 납세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코드는 우리 그 충청북도니까 제 물건지가 그 충청북도라고 넣고요. 아까 등록면허세에 그 납세번호를 안에다가 알맞게 쳐줍니다. 좀 길죠. 그리고 등록 면허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7,200원을 냈지만은 우선 순수 저희가 납부 금액인 6,000원을 입력을 해 주세요. 그래서 입력 누르시고요. 그럼 떴죠? 그 다음에 선택 누르시고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지방교육세 1,200원 플러스 해서 7,200원이 총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그 첨부 서면을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첨부 서면에 대해서는 첨부 서면에 연계 정보를 누르시고 우리 개인에 해당되는 거기서 뜨는 뜨는 내용을 다 한 번씩 눌러 보세요. 한 번씩 눌러 보시고 뭔가 뜬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청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제가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대장에서 이렇게 두 개가 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입력을 눌러줍니다. 하나 입력 누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입력을 누르고요. 자, 그럼 요청 전이라고 뜨죠. 그래서 해당 연계 기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립니다 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뭔가 뜨겠죠. 그래서 그걸 선택을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에는 아까 제가 그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죠. 거기에 나오는 2017 무슨 시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번호를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해당하는 전화번호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누르시고 동의서 작성을 눌러봅니다. 그럼 저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이런 편지가 와요. 이건 따로 이따가 승인을 눌러줘야 완료되는 겁니다. 동의서 작성 누르시고 자 이제 작성 완료됐죠. 자 이제 첨부 서명까지 다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승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이렇게 세 가지의 서류가 연계됐다라고 나오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제를 이제 우리 1,000원을 해야 되는데 1,000원을 결제를 하려면은 우선은 결제하기 전에 신청 관리로 들어가서 우리 신청 현황 그리고 신청 사항 확인 및 전자 서명에 들어가서 아까 동의서를 작성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 치시고 주민번호 치시면은 자 이렇게 승인할 게 나오죠. 그래서 승인 누르시면은 승인이 됩니다. 자 이제 승인 된 거예요. 그리고 신청 수수료 관리에 들어가서 결제를 누릅니다. 그래서 결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제출 관리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시고 결제 버튼을 신청서 제출 및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접수가 모두 완료가 됐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기등기를 모두 끝냈고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조금 빨리 한 부분이 있으니까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부기등기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모두 끝날 수 있도록 한번 차차 따라해 보시고 신청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